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한 날에 태어나 아인슈타인의 생일에 사망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티븐 호킹의 과학적 업적이나 이론 같은 부분이 아닌 인생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컴퓨터를 통해야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나의 마음속에서 나는 자유롭다. 2018년 3월 14일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전 세계에서 애도가 쏟아졌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호킹은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였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우주의 시공간이 빅뱅으로 탄생해서 블랙홀로 사라진다는 이론으로 세상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은 루게릭병에 걸렸음에도 모든 것들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호킹은 어릴 때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나의 학업 태도는 매우 어수선했고 필기는 선생들을 절망시키기도 했다. 스티븐 호킹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호킹의 아버지는 열대 풍토병 연구에 매진하는 의사였고 어머니 역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집안 분위기는 지적이고 학문적이었죠. 영국의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인 웬스터 민스터 스쿨에 보내려 했지만 호킹의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호킹을 학비가 좀 더 싼 세인트 올번스 스쿨에 보내죠. 여느 천재들이 그랬듯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까요? 호킹의 성적은 중간 이하였습니다. 8살이 되어서야 글을 읽었죠. 12살 때는 친구들이 사탕을 걸고 호킹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호킹의 옥스퍼드대 진학을 단념하게 되었죠. 그런데 호킹의 천재성은 갑자기 발휘됩니다. 갑자기라기보다는 사실 호킹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이죠. 당시 옥스퍼드는 학업을 적대시하고 천재들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호킹은 딱 맞는 인물이었죠. 호킹은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책에서 읽은 지식으로 물리와 수학의 두각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17살의 나이에 옥스퍼드대 물리학과 진학에 성공합니다. 다만 대학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기에 성적은 별로였죠. 그래도 대학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조정경기의 키잡이로 활약할 만큼 건강했고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호킹은 원래 공무원에 지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 날짜를 까먹어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죠. 공무원 시험을 못 치게 된 호킹은 공부나도 하자는 생각으로 1962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호킹은 이전부터 우주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정상 우주론의 옹호자였던 프레드 호일을 지도교수로 신청했는데 엉뚱한 데니스 시아마라는 교수가 호킹의 지도교수로 배정되죠. 결과적으로 이 일은 훗날 호킹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니스 시아마 교수는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고 호킹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호킹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재성에만 기대죠. 그런데 호킹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저녁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진 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것이죠. 병원에 가니 루게릭 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을 진단받게 됩니다. 루게릭 병은 근육의 위축과 마비, 경직 증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보행이 힘든 것은 물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불치병입니다. 한마디로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이죠. 루게릭 병에 걸리면 3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절반 이상은 2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게릭 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호킹은 겨우 21살이었죠. 보통 절망에 빠져야 하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호킹은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쓸모있게 사용하기 위해 의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루게릭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호킹은 제인 와일드라는 여성과 연인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약속하죠. 호킹은 제인과 결혼하기 위해 직장을 구했고 케임브리지대의 곰비랭 케이어스 칼리지 연구원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호킹의 커리어가 시작되죠. 제인과도 1965년 7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루게릭병이 확정되었음에도 결혼식을 올렸으니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호킹의 병이 깊어갈수록 또 호킹이 유명해질수록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킹이 유명해진 것은 디스였죠. 1964년까지 과학자들은 우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상우주론과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하나의 점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대폭발 이론을 두고 한창 논쟁 중이었죠. 호킹은 특이점과 시공간의 기하학이라는 박사 논문을 통해 정상우주론의 대표 주자였던 프레드 호일을 대놓고 깠습니다. 호킹이 비판한 프레드 호일은 앞에서 나왔던 호킹이 지도교수로 요청했지만 실패했던 스타 물리학자이죠. 프레드 호일을 디스하며 유명해진 호킹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물리학자 한 명이었습니다. 호킹이 천재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4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양자 역학을 접목시킨 호킹 복사 이론을 내놓으면서부터였죠. 호킹 복사 이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큰 주목을 받은 동시에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블랙홀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블랙홀에 한번 들어간 물질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호킹은 블랙홀의 주변에서 양자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면 블랙홀 밖으로 입자, 즉 빛이 방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호킹은 학계에 충격을 안겨주며 왕국 왕립학회의 최연소 회원으로 뽑혔고, 1979년에는 케임브리지대 최고 명예인 루카스 석좌 교수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호킹 이전에 루카스 석좌 교수를 지낸 인물은 아이작 뉴턴, 폴 디렉 등이죠. 호킹이 세계적인 명성과 커리어를 쌓는 동안 아내 제인은 스티븐 호킹을 간병하면서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제인 호킹의 회고록에 따르면 제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 보는 다른 이들의 기대에 적당히 맞춰질수록 가정생활은 더욱 비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결혼생활의 실상에 대해 폭로했죠. 호킹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한 황제이며 능수능란한 꼭두각시 조종자였다고 칭하는가 하며, 더할 나위 없이 유아적인 욕구를 지니고 누군가에게 몹시 바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왜곡했습니다. 제인 호킹의 회고록은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히트를 쳤지만 호킹의 측근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은 스티븐 호킹이 급성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제인 호킹은 헬리어 존스라는 남자와 불륜에 빠져 있었다고 말하며 강하게 비난했죠. 뭐 결과적으로 스티븐 호킹은 폐렴으로 목소리를 잃었고 호킹과 제인은 이혼을 했습니다. 호킹은 자신을 돌보던 간호사 중 한 명인 일레인 메이슨과 제인은 헬리언 존스와 재혼을 했죠. 재혼 후 호킹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온 역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1988년 시간의 역사를 출간합니다. 약 30년간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라있던 시간의 역사에는 호킹이 연구해온 내용과 우주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담겨있죠. 돈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진 호킹이었지만 결혼생활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일레인이 호킹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될 정도였죠. 결국 호킹과 일레인은 2007년에 이혼을 하고 이후 호킹은 쭉 홀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년에도 연구활동을 멈추지 않았죠. 휠체어에 몸을 싣고 컴퓨터 음성 합성기를 이용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0년에는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무신론자였던 호킹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종교계에서 호킹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인터뷰에서 책에서 호킹은 대놓고 신을 부정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우주의 기원인 빅뱅은 신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강조하며 우주는 신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 과학은 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라는 도발적인 멘트를 날리기도 했죠.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혼자서 아무것도 하기 힘든 삶을 사는 호킹의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호킹은 세계에 더는 도움이 안 되고 주변에 짐 만든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또 내가 글로 답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항상 지극히 외롭다고 말하는가 하며, 내가 내성적인 데다 항상 지쳐있는 탓에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쓰러운 말들만 한 것은 아닙니다. 호킹이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유머이죠. 인조 목소리에 자신의 고급스러운 영국 발음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물리학과 유머가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적으로는 즐겁고 열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인 무료감이 느껴지는 삶을 살던 호킹은 2018년 76세 나이에 케임브리지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죠. 호킹은 사망 보름 전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에게 과학과 우주에 대한 지식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스티븐 호킹의 유해는 아이작 뉴턴과 찰스 다윈이 잠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었고요. 우리는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 아래로 시선을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리하고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항상 궁금증을 품으란 말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